안녕하세요. It's Magic 클래스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요리류의 이욱정 PD입니다. TV에서만 볼 수 있는 유명 셰프님들을 진짜 눈앞에서 거의 다 또 요리까지 해주시는, 네, 아주 딴 데서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 음식, 또 문화, 조리 측면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인문학적인 측면, 역사의 측면, 정말 가장 잘 아시는 또 권위자세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계숙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볼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아주 즐겨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정성을 이렇게 담아보고 싶어서 이 요리를 선택했는데요. 탕어우라고 하고요, 중국어로는. 탕어. 우리나라로는 연근밥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요. 밥도 되고 디저트도 돼서. 이 연근이라는 거를 사자 성어로 어우 또한 쓰리엔이라고 하는데, 썰으면은 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다 헤어져도 미련은 남는다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어를 써요. 연근은 어우라고 해요. 어우. 근데 앞에 설탕 당자를 써가지고 탕어우라고 해요. 근데 껍데기를 이렇게 하얀 속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리는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는 드시기 어려운 요리죠. 왜냐하면 하루에 넣어도 몇 개를 못 넣어요. 중국은 처음 여행한 게 홍콩을 간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요. 근데 중국이 성이 막 30여 개 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음식을 하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뭘 드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저 안 가봤는데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중국을 죽어라고 갔어요. 저는 호남성을 제일 좋아해. 마오쩌둥의 고향이고 저는 매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의 뭐 고추 덮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매워요. 그래서 저는 호남성을 좀 좋아해요. 제가 어느 날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게 되게 막 이렇게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고 싶었나를 적어봤어요. 근데 기타를 내가 배우고 싶었더라고. 그래서 50이 넘어가지고 기타 학원에 가서 기타를 6개월 배우고 코드 10개를 배웠어요. 또 어느 날 노래를 듣는데 최백호 씨가 그춤 빛내리는 밤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러니까 뭐 색소폰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집에서 불었더니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는 어차피 제가 대중 앞에서 서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마가 엄마의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되는, 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내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주위를 환기시켜야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게 다양한 것 같고요. 그 뒤집을 때 나오는 불빛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블라비가 왜 불에 가서 죽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김상국 씨가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막 이러면서 노래하셨죠. 저 혼자였죠. 저 중국집에 저 혼자였는데요. 딱 요리를 배우려고 중국집 주방에 들어갔는데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이제 시다로 들어가가지고 막 타이로 닦고 막 후라이팬 닦고 해야 되는데 너
수도꼭지 만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왕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가 대학도 나온 것이 왜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냐고. 나는 여러분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너가 들어온 거가 우리 밥그릇을 뺏는 거라고. 그래서 서름을 되게 많이 당했죠. 이제 이렇게 다 박았어요. 이걸 닫아가지고 찹쌀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봉쇄를 딱 해가지고 삶게 되는 건데요. 얘는 색깔 용도고 얘는 좀 이제 단맛을 넣어주는데요. 소금은 이 단맛이 더 느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정도 해야 색깔이 이렇게 나요. 오늘 주제가 추억이에요. 근데 음식이 또 그렇잖아요. 어떤 냄새를 맡거나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추억들이 또 담겨 있는 게 음식인데 오늘 주제는 신계숙 교수님의 이 추억의 음식 컴포트 푸드는 무엇일까 입니다. 우선 삼선 누룽지탕 거기에 얽힌 추억은 뭔가요? 삼선 누룽지탕은요 오징어, 새우, 해삼을 넣거든요. 근데 이 해삼이 일주일간 하루에 세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해야지 불어요. 해삼 불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밥을 튀기는 게 아니고 요리용으로 나온 누룽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갖고 조리를 꽉 누르면 얘가 확 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걸 계속 하루에 몇 접시 몇 개를 튀겼는지 거의 제 몸에서 삼선 누룽지탕 냄새가 근데 정말 남녀노소 다 좋아하셨는데요. 요즘은 해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 삼선 누룽지탕 제대로 된 거를 드시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리운 음식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추억의 음식으로 뽑았던 음식이 중국식 우럭찜. 네. 이 우럭찜은요 살아있지 않으면 우럭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선찜은 꼭 살아있는 애는 찜을 하셔야 되고 그 찜 종류 중에서 칭정위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걔는 그냥 그 맑은 찜 생선이니까 그대로 쪄갖고 술하고 간장만 넣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우럭찜 요리죠. 사천성에 가셔서 드셨던 추억의 음식이 있던데. 아, 라족이라는 건데요. 라즈가 고추예요. 기는 닭인데요. 닭을 요만하게 쪼셨어요. 요만하게 쪼셔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닭을 골라 먹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두 마리를 더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올 때 가지고 와서 다 먹고 그 양념에다가 두 번을 또 볶아서 먹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맛을 찾았는데요. 저는 이제 닭 날개로만 선택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날개만 주문을 해가지고 토막을 내서 튀겨가지고 산초를 듬뿍 넣어가지고 해서 먹으면 가끔 가다가 힘이 없을 때 자극을 주는 음식이에요 저한테. 예.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때 막 활활 타올랐던 이런 이 마음속의 불이 점점 이게 사그러지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을 보면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남은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남은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먹고 노는 건데요.
제가 수원식 단이라는 요리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소규모 뭐 10분, 16분 같이 하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같이 밥 먹고 해보고, 그리고 다른 강사분도 또 초빙해서 또 하고, 그리고 중국 미식기행을 가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졸업을 원치 않으세요. 유급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나는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나머지 말년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늘 나는 연구를 하게 되고 늘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전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뭘 음식을 해서 먹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난 최고의 생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원식단 스쿨 2년제를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는 수원식단과 함께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겠다, 이런 각오로. 재미있게 먹고 놀겠다. 그 입학 요건이 뭐 따로 있나요? 입학 요건은 대기예요, 대기. 왜냐면 안 나가시니까. 졸업을 좀 해시하는데, 졸업을 안 해시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요리학교 가서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면 저게 언제 다 끓을까 생각이 하는데, 어느 순간 다 졸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인생도 이런 거겠구나. 아, 다 엄청 뭐 넘치는 게 시간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게 시간이고 인생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망설임은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교수님은 그걸 몸으로 진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중식에 대한 얘기도 재밌었고 또 교수님의 인생 얘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신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길동청 쿠킹 스튜디오에서 It's Magic Class 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